네,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생활과학대학 기준으로 해서 소비자아동학부랑 의리학과 중에서 주로 인문계열 학생이 선택하는 제시문을 가지고서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특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술의 느낌표, 논술의 마침표, 스팟 논술 구술팀입니다. 네, 우선 여러분들이 서울대 생활과학대학의 모집 단위와 그리고 일반전형에서의 정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활과학대학 중에서 소비자 아동학부랑 의류학과만을 오늘 다룹니다. 그래서 소비자 아동학부랑 의류학과가 있는데 의류학과 중에서도 문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과 선택이라는 것은 면접에 있어서 제시문을 인문 관련되는 문과 관련되는 서울대에서 제공하는 그와 같은 선택 중에서 문과로 선택 하는 그와 같은 유형입니다. 소비자 아동학부는 소비자학 전공이 있고 아동가족학 전공이 있는데 소비자학 전공은 일반전형으로 7명, 아동가족학 전공은 9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의료학과에서는 1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문계에서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자연계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인문계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네, 사용하는 그와 같은 선택하는 면접 지문은 어떤 것이고 이 부분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균이나 또는 기균에 대해서 오늘 면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전형 소비자 아동학부 중에서 소비자학 전공과 아동가족학 전공 그리고 의료학과 중에서 인문계열 학생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대학 소비자 아동학부는 소비자학 전공 학생들은 사회과학과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해서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물론 이 사회과학 제시문에 영어 또는 한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동가족학 전공, 즉 소비자 아동학부에서 아동가족학 전공이죠. 여기서는 인문학 제시문이 있고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전공 적성과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인문학도 그렇고 사회과학 두 개 다 영어 또는 한자 활용이 출제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렸냐면은 바로 소비자 아동학부 기준으로 소비자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사회과학과 수학 인문 관련한 제시문으로 네, 면접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소비자 아동학부 중에서 소비자 가족학이 있습니다. 소비자 가족학은 사회과학을 보는 거는 네, 소비자학과 동일합니다. 그렇지만은 소비자학에서는 수학 관련 제시문을 보지만은 아동가족학에서는 인문학 관련되는 제시문으로 면접을 보는 점에 유의해 주세요. 자, 이어서 이제 의류학과입니다. 의류학과는 두 가지 유형이 선택 가능한데 그 중에서 주로 인문계열 학생은 사회과학 제시문과 수학, 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그 얘기는 어디랑 동일하다는 거죠? 사회과학과 수학, 인문 부분은 다름 아닌 소비자학에서 사회과학과 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해서 면접을 보니까 결국은 의료학과에 있어서 네, 사회과학과 수학, 인문 제시문을 선택하는 주로 문과 학생들이죠. 문과 학생들은 소비자아동학부의 소비자학과 문제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서 면접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네,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은 또 의료학과 중에서 인문계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30분 내의 면접 준비 시간을 주고 15분 동안 면접을 봅니다. 자, 출제 범위인데 수학 인문에 해당하는 계열이 있죠. 바로 소비자학과 그리고 의료학과 중에서 수학 제시문을 활용하는 이런 학생들은 수학 인문이고 수원, 수투, 확률, 통계, 미적분, 원까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회과학이나 인문 관련해서, 인문학 관련해서는 별도의 범위가 지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생활과학대학은 그 학과가 소비자 아동학부든 아니면 의료학과든 관계없이 생활과학대에 있는 모든 전공은 서류평가 100%로 두 배수를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네, 1단계 성적을 50%로 줄이고 2단계에서 면접 구술고사를 실시함으로써 추가 50%에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합격한 상태에서는 면접 및 구술고사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보기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소비자학에서 사회과학 요 제시문이랑 아동가족학에서 사회과학 이 제시문이랑 의료학과에서 사회과학 이 제시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과학 제시문입니다. 환경과 관련된 간단한 제시문이 나오고 문제 1번과 문제 2번이 먼저 주어져 있고 물론 교수님들의 추가 질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네, 생활과학대학의 소비자 아동학부 중에서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 그리고 의료학과 중에서 인문계열 주로 지원자들에 해당한다. 즉 문제 1, 2 유형은 오전 유형이고 오전 유형의 이와 같은 간단한 네, 사회과학 제시문이고 문제 1, 2의 형태는 생활과학대의 소비자 아동학부랑 의료학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사회과학 제시문 중에서도 복수 제시문에 문제 1, 2가 주어졌던 오후 시험지가 있습니다. 이 오후 시험지 부분 거에서는 어디를 봐도 생활과학대에서는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유형은 물론 참고를 하면 되겠지만은 생활과학대에 출제된 제시문이 아니라는 점을 기준으로 단순 참고해 주시고 오히려 오전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이와 같은 부분과에 대해서는 스팟 구술 면접팀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수리가 들어가는 대학이죠. 수리가 들어가는 대학은 다름 아닌 소비자학 전공의 수학, 인문 관련 제시문, 의료학과 중에서 문과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수리 제시문과 관련해가지고서의 문제 부분입니다. 수학, 인문, 문제 1, 1-1 한 문제가 있고 문제 2에는 2-1, 2, 3, 4 네 문제가 출제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 1, 2 오전 유형이 생활과학대학의 소비자 아동학부 중에서 소비자학 전공과 또 생활과학의 의료학과에서 문과 지원하는 학생들에 해당하는 거고 정확한 문제 해설이라든지 또 출제 의도 부분 것은 스팟 구술 면접팀 선생님들과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 3번 유형이 있습니다. 3-1, 2, 3번 그리고 문제 4번 유형들이 있습니다. 역시 문과 수학 범위 내에서 출제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경제학부와 자유전공학부에서 채택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하는 생활과학대학 이런 수학 제시문으로 출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 3, 4번 유형은 단순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활과학대학에서 결국은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학 전공의 사회과학과 인문과학 그리고 아동가족학에서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 그리고 의료학과 중에서 인문계열의 사회과학 관련되는 제시문과 수학 제시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알아본 부분 것은 다름 아닌 사회과학 제시문 중에 오전 형태 그리고 수학 관련 제시문의 오전 형태가 바로 생활과학대학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리가 제시문 중에서 안 봤던 부분이 있죠. 네, 그 부분이 바로 네, 아동가족학의 인문학 제시문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인문학 제시문은 이와 같이 복수의 제시문을 기준으로 해서 네, 문제 1, 2 이렇게 설명하는 전형적인 인문학 제시문이고 내용도 문학이라든지 고전, 예술 이런 쪽이 나옵니다. 이 유형이 바로 소비자 아동학부의 아동가독학 전공자들에게 해당하는 막 여러분들이 문항해설과 출제 의도 명확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강좌는 스팟 구술 면접팀 선생님들과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오후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지문이 다소 복수 제시문인데 오전보다는 깁니다. 그리고 문제 1번, 문제 2번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오후의 인문학 제시문 부분 것은 어디를 봐도 네, 생활과학대에서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것 문항해설과 출제 의도는 단순 참고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과학대학 서울대 소비자아동학부와 서울대 의류학과 중에서 문과선택 이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했고 특히 소비자아동학부 중에서 소비자학 전공과 아동가독학 전공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네, 면접이 출제되어지고 그 제시문의 유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실전처럼 면접을 연습해서 면접장 가는 게 중요합니다. 면접의 정석 저자진들이 스팟 구술 면접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경수 대표 그리고 저 또한 저자진에 참여를 했고 여러분들이 면접의 정석이 바로 서울대 일반 전형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와 같은 교재이니만큼 참고하고 실전 면접은 스팟 구술 면접팀 현장 강의를 잘 활용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관련해서 1차 합격자들은 일반 전형 면접을 통해서 마지막 관문에 뚫고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일반 전형 면접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